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2014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이 정도면 미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2014년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미치고 있다. 2년마다 발간하는 2014년 국방백서에서 국방부가 북한 핵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핵물질을 확보했고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표현하면서도 핵무기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핵실험 이후 소형화까지 7년 정도 걸렸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초 핵실험을 2006년에 실시한 후 약 8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 전 백서에는 북한이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썼지만 이번엔 최대 사거리 만 킬로미터의 대포동 2호 미사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2년 전엔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번엔 양국 관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NLL의 경우 남북 간의 실질적 해양 경계선으로 한미 국방장관이 북측에 NLL을 준수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